폴과 함께하는 80일간의 한국일주.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 개최지인 강릉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수산물의 천국 주문진에 나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자연이 만들어준 천연수영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바위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곳 마을 전체가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소돌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곳에 또 바다에 소를 닮은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년 전 주라기 시대에 바닷속에 있다가 지각변동으로 바다 위로 올라온 신기한 바위예요. 특히 아들을 원하는 부부가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대요. 전망대까지 가는 동안 바위들에 부딪히는 겨울바다의 역동적인 파도를 바로 옆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반대편 해수욕장과 소돌 아들 바위 공원의 전체 모습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바다 색깔은 과연 무슨 색깔일까요? 초록색이었다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하얗게 변하는데 눈을 뗄 수 없이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갈증날 때 마실 수 있는 맥주처럼 파도 한 모금 눈에 담아보세요. 파도의 소리도 담아가고 싶을 정도로 겨울바다의 매력은 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폴의 여행은 계속되어야겠죠? 한국 사람들이 오징어를 사기 위해 일부러 간다는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제철 생선인 도루묵도 구워먹고 있었고요. 시장은 이곳 주민들이 잡은 수산물만 판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해도 활기찬 분위기와 신기한 해산물 모습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산낙지가 유명해서 외국인분들은 산낙지만 많이 아시지만 사실 동해안에서는 산오징어가 더 유명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신선함이 입안 가득히 퍼지거든요. 이렇게 게도 팔고요. 여기서 구매한 수산물들은 바로 뒤쪽에 있는 식당에서 요리로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떠셨어요? 주문진에서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폴의 특별한 한국 여행기는 계속됩니다.